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고르기 하고 계시죠? 어떤 종목이 좋을지 이것저것 찾아보실 텐데 저희 방송 보시면서 10가지 종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핑퐁핑퐁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다, 들어보시다가 이 종목 내가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이두 분과 또 함께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또박또박 시간도 잘 맞춰서 아주 똑부러지게 설명해 주시는 두 분이죠. 김진경 본부장,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두 분의 똑부러지는 설명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10가지 종목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의 픽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기아, 서원, 한국큐빅, 아진산업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을 골랐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랩지노믹스, 동아엘텍, 네이버, 코롱인더, NBT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시고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께서 이렇게 오늘 또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지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설명 들어갈까요?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네, 말씀드려보도록 요즘 뜨거운 하겠습니다. 삼성 네,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렇죠. 그 유가상승 이제 기대와 함께 더불어서 이 발주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플랜트 발주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동사의 매출의 약 40%가 중동발 석유화 플랜트 발주인데 이 발주가 또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오히려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까지도 함께 더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하일 엔드 가시아의 가스 개발이라든지 줄루프 유전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그동안 취소가 되었다라든지 연기가 되었던 프로젝트들이 다시금 재개가 되면서 오히려 발주 시장에 따른 정상화가 현재 나타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조달, 시공 수주의 여러 가지 증가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충분히 어떤 좀 수주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의 발주량도 지난해 2분기 저점으로 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새로운 기술까지도 조금 영입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 스마트 로봇 자동화를 통해서 첫 배관 생산에 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동안에 이 플랜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주 기대감만 좀 높았었지만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노력들도 많이 좀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또 최근에는 친환경과 좀그 연관이 되어 있는 조금 공사도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로봇 자동화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나설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보여지고 있고 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습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4% 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은 겁니까? 저는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 경우는 지금보다도 조금 눌림목들 관심을 가져보자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종목 소개해드리기 전에 중국 시장의 개장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중국 쪽, 홍콩 쪽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07%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3,568선에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오늘은 동반해서 함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0.17% 역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28,865포인트 선에서 시작한 홍콩과 중국 상해 종합지수를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우리 시장은 상승 탄력이 약간 줄어들고는 있는데 일단 3,286선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또이 종목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소개인데 셀리님이 오늘 게스트 분들은 똑순이와 똑남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자, 똑남이의 우리 소개를 들어볼까요? 종목 소개? 네, 랩지노믹스 들고 왔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뭐 사실 이제 진단키트 종목군들은 뭐 랩지뿐만 아니라 뭐 휴만시스, 뭐 수젠텍, 액세스바이오, 뭐 시젠 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 섹터 자체에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된 거는 이제
델타 변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발생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돌파 감염이 지속적으로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마스크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대규모적으로 이런 확산세가 다시 한번 열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백신 자체가 조금 그런 효능이 떨어지게끔 되는 변이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또 진단에 대한 또 견조한 수요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진단키트 섹터 자체가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진단키트는 쓸모없을 거야 라는 그런 관점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은 당연히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전거래일에 굉장히 좀 시장을 주도를 했고 오늘장에서는 약간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고, 대부분 이제 240선을 좀 뚫어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추세 전환이 나오게 됐을 때 또 이제 진단키트 섹터 같은 경우는 향후에 대한 이런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을 뿐이지 현재 상태에서 이제 실적들은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실적 시즌에서 한 번 다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인도 쪽에 뭐 수출하는 부분들 그리고 액체 생검이랑 암 진단 쪽으로도 이제 신규 사업을 진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은 랩지노믹스였습니다. 홍승희님이 유튜브에서 와니머니님 안녕하세요. 늘 인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셀리님께서는 김진경 본부장님 종목은 크게 기다리 가는 듯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그러면 크게 갈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김진기 본부장님. 네, 다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기아 말씀드려보도록 기아요?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요즘 전반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좀 본다면은 이 하반기에 주요 신차들이 좀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워낙에 신차들이 좀 라인업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새로운 모델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좀 기대감도 높아지고 이미 뭐 사전 예약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아의 경우는 이제 하반기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가 첫 전용 전기차 EV6를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죠. 워낙에 지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차량도 보면은 이 트렌드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 차박이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 신차가 바로 전기차 SUV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UV에 대해서 워낙에 판매량도 높아지는데 전기차이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큰 어떤 좀 기대감이라든지 효과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워낙에 트렌드에 맞는 차량 출시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부터도 굉장히 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글로벌적으로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영향권에서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오히려 소비 증가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아가 하반기 출시를 해놓는 이 신차에 대한 효과도 기대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종목 기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아를 두 번째 종목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까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동아일텍입니다. 동아일텍이요? 네,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사실 네. 위치적으로 봤을 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때 최근에 더 가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좀 걸려 있습니다. 일단은 뭐 메타버스 쪽 그리고 OLED 쪽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OLED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 뭐 아무래도 애플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제 뭐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노트북, 태블릿 이런 쪽에 대한 OLED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LCD 패널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OLED 쪽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메타버스 쪽에서는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고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뭐 시세 탄력이 잘 나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따른 이제 지분 가치가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최근에 이제 정치권 이슈가 있어서 좀 같이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도 결국엔 AR이나 VR 쪽으로 가게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OLED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더 나올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평가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 엮여있는 동아 엘텍까지 가창훈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다음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서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은 이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이 기초 소재인 동학금을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 구리 가격이 또 상승세를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장을되고 구리 가격이 이미 그 8년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중국 경기 회복과 워낙에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구리 가격이 또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중국이 개입을 해도 좀 쉽게 가격적인 부분이 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바로 이 구리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남미가 주요 생산국인데 이 남미 쪽에서 좀 생산이 아직까지 예전처럼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공급에 대해서는 좀 타이트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전기차 관련으로 해서 이 구리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구리 소모가 더욱더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생산 부분에 있어서 뭐 개선이라든지 또 친환경 기조에 따른 수혜도 좀 충분히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특히나 원재료 이제 가격 상승이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철이라든지 비철금속과 관련된 관심도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선 자동차 업종에서는 이 구리가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전망 산업의 호조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판가 인상 효과까지 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적인 면에서도 증가 속도가 더욱더 좀 가파르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서원까지 함께 체크를 해주셨고요. 시청자분들도 구리 관련 종목들에 관심이 많다라는 댓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원 함께 잘 체크해보시고 자, 그다음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주시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네이버입니다. 네, 일단 네이버 오늘 장에서는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카카오와 키 맞추기 흐름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카카오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 네이버가 조금 다소 소외가 되는 움직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카카오도 그렇고 뭐 네이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당연히 뭐 조정은 있겠지만 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게 뭐 이제 해외 아마존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가 거의 모든 분야를 좀 선점하게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양대 산맥으로 되어 있고 사실 두 업체가 아예 겹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겹치게 되는 업종들이 많아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은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두 기업이 모두 다 좀 상생하는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먼저 올라가면 네이버 따라가게 되고요. 네이버가 올라가게 되면 카카오가 따라가게 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쇼핑이나 이런 커머스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세계 쪽이랑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그런 하반기 모멘텀 좀 충분히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클라우드나 메타버스, 특히나 메타버스 쪽에서는 이제 제페토 관련된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또 와패드 인수에 따른 이런 웹툰과 웹소설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이버에 뭐 카카오도 그렇지만 좋은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에 대한 상승 좀 부담은 있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네이버의 평가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주시죠. 네, 다음 종목 한국튜빙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내장재라든지 가전제품 외관에 이제 사용이 되는 고면 표면 처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홀로그램 특허가 VR, AR 기술과 무관하지만은 그 최근에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면서 좀 주가도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6년에도 이 AR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 고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을 때도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하지만 동사의 경우가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메타버스와 무관하다라는 현재 입장을 보인 상황이고요. 오히려 자동차 부품 쪽에 굉장히 주력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가 자동차 내장재 쪽으로는 수압 전사라든지 또 외장재 쪽으로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 몰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27%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 동사와 자회사의 제품이 고객사의 신차에 좀 적용이 되다 보니까는 요즘에 차량 판매 호조가 좀 이어지면서 올해 실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튜빙의 경우가 올해 테마성보다도 이런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요즘에 계속적으로 신차 판매 효과 그리고 자동차 업황에 대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큐빅도 이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큐빅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뭐 메타버스를 좀 엮이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동차와 관련된 최근에 뭐 오늘도 자동차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관련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시네요. 김지현 본부장님.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갈까? 이번에는 하창훈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코오롱 인더입니다. 코오롱 인더요. 네,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뭐 코오롱 그룹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최근에 좋습니다. 네, 효성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룹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또 다시 한번 좀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타이어 코드 쪽에 대한 업황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 뭐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아라미드 쪽에 대한 수급 부분도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뭐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흐름들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 일단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포장용 필름이나 이제 의류 쪽도 봐야 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산업군들이 전부 다 좀 좋게 움직이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포장용 필름 쪽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좀 견조하게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필름 쪽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골프 의류 쪽에 대한 골프 관련된 종목군들도 최근에 굉장히 좀 잘 움직였는데 그쵸. 그런 이제 그 의류 패션 쪽에 대한 기대감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골프 의류에 대한 이런 수요도들이 늘어나고 있고 뭐 실내 골프 쪽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온라인 판매에 대한 증가 흐름들도 실적에 좀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코롱 인더까지 하창훈 본부장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김진경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아진산업이죠. 아진산업 유지원님이 아진산업 자세히 알고 싶어요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마지막 종목 아진산업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동차 차체 보강 패널을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 자동차 차체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 간의 지금 경쟁력이 충분히 확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진산업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고강도라든지 경량 차체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획일화된 제조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재료에 대한 성형 기술을 현재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레이저 용접도 마찬가지로 조립 기술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아진산업만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이고요. 이 차체 부품만이 아니라 이 자동차 전장 부품 개발에도 역시나 차를 좀 가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자동차에 대해서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전장 부품 쪽인데 전장 부품도 계속적으로 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라든지 어라운드 뷰와 같이 이렇게 IoT 부품에 대해서 기술력 개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아시다시피 하반기에도 주요 고객사들이 이 신차 개발을 또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신차 개발에 따른 충분한 실적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워낙에 완성차 업체들이 업황 회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진산업도 마찬가지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진산업까지 역시나 자동차 관련 종목을 김진경 본부장이 가지고 오셨고 마지막 종목 설명해 주시죠, 하창훈 본부장님. 네, MBT입니다. MBT요? 네, MBT도 지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캐시 슬라이드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모바일 쪽에서 이제 뭐 꾹꾹 눌러서 캐시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제 뭐 재테크 이제 또 20대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에 따른 시장 점유율이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점유율은 40% 정도고 이제 모바일 포인트 쪽에 대한 이런 플랫폼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광고 매출이 좀 붙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토스 관련된 이슈가 좀 같이 붙어주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토스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뭐 한동안 진행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다양한 앞으로도 점점 이제 더 많은 플랫폼들과 제휴를 맺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뛸 수 있는 그라운드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원들이 좀 늘어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하시면 좀 편하냐면은 뭐 햄버거집인데 점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B2C에 대한 광고주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심리들이 많이 극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수혜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시간을 잘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약간 촉박한데 유튜브 댓글에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JH님이 네이버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고, 그리고 아까도 또 한 분이 정아님이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라고 해주셨어요. 간단하게 우리 한번 좀 체크해 주실까요? 일단은 하차원 본부장님부터. 네,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5일선과 이격이 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과 11선 사이 39만 5천원부터 이제 40만 5천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는 뭐 기본적으로 증권사 쪽에서도 50만원 이상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렇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50만원 정도 잡아보시고 그 이상 이제 이평선 따라서 올라가면은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네, 일단은 만약에 매수를 좀 고려해보신다면 5일선 부근이 이제 눌림목이 나왔을 때 25,500원 부근에서 가능하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순절 라인의 경우는 11선 부근으로 좀 잡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 목표가의 경우는 조금은 중기적으로 좀 내다보셔서 4만 원 정도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 타이트한데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